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내가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고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잘못된 왜곡된 생각들 그리고 인식들 이런 거에서 되어진 것이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없이 내 심령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그냥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뭔가 너의 옷을 빼앗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너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라도 아니에요. 주시는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자가 돼서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랑을 모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면 아버지한테 두려워서 뭔가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모르면 아버지가 무서워서 이렇게 하면 혼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율법적인 신앙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가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지면 참 좋겠어요. 로마서 2장 17절에서부터 24절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든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23절 말씀에 의지해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가 율법을 가진 자 맞습니다. 율법은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지 나는 가진 게 아닌데 그렇지만 율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자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율법을 갖고 율법을 자랑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느냐라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회개해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맞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실체를 보면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 믿음이 없는가를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내고 있고 교회가 얼마나 덕을 나타내지 못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 욕되게 하는 이 일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라는 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왜 율법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가 나눴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을 불렀을까? 하고 많은 나라 중에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왜 이삭을 거기서 낳게 하시고 왜 야곱을 낳게 하셔서 야곱에게서 열두 아들이 나고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들을 부르셨을까? 그들을 왜 애굽에 들여보내시고 그리고 4대 만에 나오게 하셨을까? 다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원함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그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대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해석은 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여호와, 이스라엘 말로는 아도나이 뭐 이렇게 하지만 그 해석은 주라는 뜻이에요. 주. 나는 주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주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느 누구도 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분만이 스스로 사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주가 될 수 있고 그 누구도 주가 될 수가 없는 그 주가 나는 구원의 주로서 너를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너는 가서 그들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 하면 주가 보내셨다. 즉 구원의 주가 보내셨다라고 말하라 라는 거예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는 그분만이 주요 그분만이 구원주가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42장 6절로부터 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의로 불렀다라는 얘기는 의가 애굽에서 의가 아니라 그를 부른 그 순간부터 의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로 불렀다는 건 가나안 땅을 의로운 나라로 세우셔서 그들이 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의로 부른 것을 나타낸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그들이 불의하다는 것을 드러내셔야만 그들이 의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열 가지 재앙은 그 의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함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의로 불러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의로 불러진 이스라엘이 의로워서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나를 부르신 예수님이 나를 의로 부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심이 안다고 해서 내가 의로우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 때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만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죠. 이분은 창조주라는 거. 처음부터 말씀해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가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주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뭘 하셨다니 말씀해 오셨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해 오셨다는 것. 계속 약속해 오셨다는 것. 약속하시면서 뭘 말했느냐. 계속 말씀하신 건 너희들이 이방의 빛으로 내가 삼겠다는 거. 이스라엘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택하신 분이 이방인들에게 다 이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이들을 의롭게 하시고 이들을 의롭게 하신 그분만이 의로우시고 그분만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그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타내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하고 내 의 안에 거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그것을 나타낼 것이고 그래서 세상의 이방인들을 흑암에서 건져내오는 즉 죄에서 건져내고 사망에서 건져내오는 일을 너희들을 통해서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육체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한 말씀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하신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의로 불렀다는 거예요. 의로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너희가 그냥 의롭다라고 인정을 했다. 그래서 칭의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말씀해 오신 그 하나님, 약속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약속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고 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걸 믿는 자들, 그들에게 이제 드디어 말씀대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뭐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육체로 나타났다라는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그가 죄인이 되어서 종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처럼 죄인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바로 그거를 가져야 되는 거. 아, 말씀해 오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드디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단 하나의 길로 오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거룩한 피를 흘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한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안다면, 만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의 열지앙에서 그들을 건지신 하나님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야, 존귀하신 하나님이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야, 그들의 찬송을 부르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 이름을 우리가 입으로 말하고 있지만, 또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예수라는 이름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야. 그런데 내가 그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걸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의로 불렀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너의 손을 잡아서 보호하고 이끌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를 이끌어서 광야를 통과해도 거기가 물이 없고 거기가 가라고 이리떼가 있고 독수리가 날고 어디 가서 뭘 먹을지 양식이 없는 그 광야를 손을 잡아 이끌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저와 함께한 것을 보여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서 그 모든 주위의 나라들에게 바로 너희가 나의 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모든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순간에 그분은 나를 이끄신다. 모든 순간에 나를 이끌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가는 동안에 그들이 뭘 했나를 보세요.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한 건 그냥 매일 나가서 만나를 주는 거.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막을 세운 거. 그것밖에 없어요. 자기의 것을 드리고 성막이 세워지게 했고 그리고 주신 거를 매일 거두어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농사 짓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너희가 짓지 않은 거, 너희가 심고 너희가 키우지 않은 걸 먹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바로 섬긴 이유가 뭐예요? 농사를 짓는데 이게 추수가 잘 될까? 여기서 곡식이 잘 얻어질까?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풍요의 신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이 한 일을 똑같이 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미 약속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미 약속된 구원, 그 약속된 구원을 오셔서 우리 눈에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드디어 약속을 성취하셨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걸 말하고 싶으신지. 나는 너의 구원이야. 다른 자 없어. 나뿐이야.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조건만 주신 거예요. 뭐예요? 육에 대해선 너는 죽은 자야.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의로 산 자가 되자. 내가 너를 이끌고 내가 너를 많은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나타내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 흑암에서 그들도 나와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는 거. 성경 전체에서 다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모든 열방이 그것을 알고 그를 섬기고 그를 찬양하게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가 맺어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때에 그 말씀을 주었을 때 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건 법이 되어져서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율법은 지켜야 되는 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다 지키리다 딱 고백했어요. 지키겠다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겠다. 근데 율법과 규례는 뭐라 그랬어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르쳐주고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가르쳐주고 이건 지키고 이거는 하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말라 이것뿐이라.
그러니까 순종밖에는 없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주인 것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밖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게 없어요. 나머지 내가 너희를 붙잡아 이끌리라. 그래서 42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즉 그 이름이 가진 영광, 그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다른 우상에게 찬송을 주지 않겠다. 그들이 찬송받는 걸 나는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이 마귀를 찬송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어떤 일을 했을 때 거기에다가 어떤 신격을 부여해요. 어떤 파워를 부여해요.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렇다라고 믿어줘요. 이게 찬송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걸 다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게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나머지 그분이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염려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이게 다 뭐예요? 어둠의 권세자의 마귀에게 힘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 너 이렇게 힘이 있어. 너 이런 능력이 있어. 너 참 대단해.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뭐예요?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거예요. 조금 멸하시고 놔둔 게 아니라 완전히 멸하신 거예요. 사망 권세가 완전히 멸해진 게 바로 부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그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유월절 규례가 바로 그거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패스오버, 유월하다, 사망이 지나갔다. 그 피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섬기는 그 마음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패스오버, 사망 권세가 지나가는데 이 본문을 보니까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만큼 그들에게 영광을 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주가 되시기를 나타내기 원해서 그들을 애굽에 넣으신 거예요. 죄를 알게 하고 세상과 그들이 무엇이 다른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그리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 처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죄로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게끔 두신 이유예요.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드디어는 알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나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가졌으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서 죄에서 벗어난 자가 되셔야 한다. 그래서 의를 나타내는 자가 되셔야 한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에베소 5장 26절에서 있는 말씀이죠. 27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도 치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길 원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 세우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이 교회가 바로 나요. 내 안이 그렇게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뭘로 씻어서?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씻어서. 그러니까 내 심령은 깨끗해야 돼요. 내 심령 깨끗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성령이 너의 날 거하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했잖아요. 내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무조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져서 정결하게 그 피가 뿌려졌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거죠. 근데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여전히 나를 주장하니까 성령님이 나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주여 성령님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죄가 나를 주장하게끔, 죄가 속이는, 이 속이는 영이 그래서 다 우리 안에 있거든요. 종교의 영이 있어서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게 하죠. 속이는 영이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고, 이간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왜 섭섭해? 섭섭한 마음이 드니까 이간되는 거예요. 오해하게 하고 또 시기 질투하게 하고 등등 많은 역사들이 있는 것들은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자리를 잡고 역사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율법주의자들이 정말 율법을 자랑하고 있고 율법을 그들이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었죠. 율법을 주신 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것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가 되어지고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닌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자 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들도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되어져서 행할 때에 의로 여겨주라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어요. 이방 나라 가운데서 더럽힌 이유는 그 이방 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이런 것들을 취해왔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는 세상 것을 취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치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이 통치하고 성령님만이 통치를 하셔야 되는데,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세상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럼으로써 교회가 더럽혀지고 무너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에서 건진받고 거룩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주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한 분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인 것,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도록 믿음을 주신 이유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함 속에는 누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이것을 거룩하게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가 되어져서 이제는 성령님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 17절로부터 그들이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 보면, 그들이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했다 그랬어요. 정말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했다면, 율법을 의지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게 뭔지 분명히 아십니까?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럴 때 뭘 전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지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게 무엇이냐 이거죠. 그게 분명히 알아야죠.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인식하니까 율법을 의지해서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을 할 뿐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걸 자랑하셔야 돼요. 우리 아까 찬양 중에서 그분은 우리를 아시는 분,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새롭게 하시는 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새롭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그분 앞에 가서 내어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래서 나오기만 하면 돼, 그분 앞에 나오면 돼, 와 보라, 와 보면 돼, 그분을 만나면 돼, 그분이 널 너무 잘하셔, 널 지었기 때문에 널 잘하셔, 널 회복시키시고 널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너에게 생명을 주셨어,
믿기만 하면 돼. 이게 자신감 있게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자랑을 할 거예요. 그럼 뭘 자랑을 하냐 이거죠. 가서 목사님 자랑해. 우리 목사님 좋으셔. 와봐. 말씀 좋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말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로 잘 교훈을 받았다면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지를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십자가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 거예요.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고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는데 진정으로 선한 자가 오셨는데 그분을 못 박았느냐 이거죠. 진정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선한 것을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율법주의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자인가. 그래서 내가 선한 것을 잘 분별하고 있느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율법은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라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잘 알아서 율법을 잘 알아서 그 진리를 잘 지켜나가는 모범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그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소경된 자를 빛으로 인도 하는 자, 또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자,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가르쳐서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지고 교사가 되어지고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네들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특히 뭐 목사님들은 더더군다나 내가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해서 정말 제대로 영적인 걸 볼 수 있게 하고 있느냐. 또 어두운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자들 왜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흥안과 공고에 앉은 것 쇠사슬에 매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런 자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어둠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자이냐 그래요. 또 어리석고 잘 몰라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으로 이끄시는 교사나 또는 어린아이 신앙인들에게 말씀을 먹어서 그들 하금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런 자이냐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죠.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세요. 그래서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갖게 하고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게 십자가 도예요. 십자가는 서로 사랑하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십자가의 그 도를 믿는 자라면 우리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지셔야죠. 거짓이 없으셔야죠. 그리고 거짓 없는 그 사랑,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어리석은 자의 교사도 될 수 없고 어린아이의 선생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눈이 떠졌어야지 뭘 알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짝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주의 말씀을 안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잘못해 예수님을 가지니까 다 같이 소경이 되어져서 다 어디로 가요? 어둠으로 가고 있어. 계속 어둠 속에 있어. 여기가 빛인지 어둠인지도 모르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를 어떻게 빛으로 인도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에 이르러서 가나안에 거룩한 나라를 세우게 한 그 뜻이 뭐냐는 거 이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에게 이렇게 나라를 세우셨다. 그냥 여기에 도취해버렸어요. 나를 택하셨어. 나를 예수 믿게 하셨어. 복음을 만나게 하셨어. 여기에 도취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택하신 뜻과 우리를 택하신 뜻이 똑같습니다. 의로 세우셨어요.
의를 나타내게 세우셨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에게서 나타나라고 세웠기 때문에 나의 삶은 의로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말은 너무 잘하라. 근데 빛이 안 되고 있어요. 입의 말이, 삶이, 행동이 전혀 빛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왜를 물어야 돼요. 왜 나는 빛이 안 되고 있냐. 내 심령이 지금 청결해지질 않아서. 내 심령이 선한 양심이 되지 않아서. 내 심령이 아직도 거짓 것들이 내 안에서 나를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외식적이고 다 보이거든요. 다 알거든요. 내가 아무리 가식을 떨어도 어느 순간인가 툭 하고 나오거든요. 순간에 툭 하고 있는 말이 사람을 탁 찌르고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을 시키고 상처를 주고 심령에 이거 나오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독이 나오는 거예요.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나와요. 그거 아세요? 가만히 있는데 나와. 왜? 그 안에 더러운 영은 영이기 때문에 입을 안 벌려도 얼마든지 나와서 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와서 상대를 더럽힐 수 있어요. 내가 어두움을 갖고 어딘가에 가면 거기를 어두움으로 만들어버려요. 입을 안 벌려도 이 영은 나왔다 들어갔다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이 의로 세우고 거룩한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자로 어둠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오는 자로 세웠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더럽히는 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근데 그런 자들이 입을 열면 더 더럽히는 거지. 어디 가서 안다고 입을 많이 열었는데 거기서 꾸역꾸역 더러운 것이 나오면 다른 사람한테 그 더러운 꾸정물을 탁 토해내서 다 입힌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단상에서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다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기 전부터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와서 기도하시고 정결해져서 나로 인해서 딴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한 건 선한 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그의 의로 그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면 선한 양심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나는 하나님을 율법을 가졌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자랑해. 근데 하나님이 난 너의 하나님 아닌데.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소경들을 인도하는 자야. 나는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야. 아무리 해도 거기에는 더러운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해서 토해버린다. 우린 정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21절로부터 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더 자기 자신을 더 잘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더 책망하고 더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 이건 저에게도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야 돼요. 누구 말할 것 없이 네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먼저 되십시다. 그 다음에 율법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했으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근데 네가 도둑질을 해. 나 도둑질 안 했는데요. 근데 도둑질이 육적인 거를 이렇게 춤춰가는 것만 도둑질인가요? 아니에요.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도 그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너희가 간음을 해.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간음한 사람을 돌로 치려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이 죄 있는 자들이 먼저 돌로 치라 그러고 나니까 하나씩 하나씩 자기 양심이 돌을 못 치고 갔는데 주님은 마음의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 주님은 무엇을 말하는 거야? 너희 마음이 중요한 걸 말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가리키려고 하는 사람 네 마음부터 보고 가르침을 와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갖고 거짓 없는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영으로 살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영은 정직한 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영은 부드러운 영이에요. 사랑의 영이에요. 네가 간음하고 네가 도둑질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또 우상 섬기는 사람들 가증의 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미련해서 왜 거기에 빠져. 그런 사람한테 하는 말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그 영혼들이 실족하게 하는 거 이거 다 도둑질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사람을 마귀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네가 우상 섬기는 자를 경멸하면서 우상 숭배자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나타나고 빛만 나타나고 그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영혼들을 지옥 자식을 만들어가지고 빛이 안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고 있으면 이 영혼들을 도둑질한 거예요. 우상 숭배자로 다 만든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잘 살고 있는데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이름한테 침뱉으면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한테 욕하는 것만 더럽히는 거예요? 아니요. 그 이름을 나타내지 못하는 게 더럽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의 구원임을 나타내길 원하셔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그분이 구원인 걸 나타내야 돼. 그분이 의인 거가 나타나야 돼. 그분이 빛인 게 나타나야 돼. 그분이 생명인 게 나타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나타내야 합니다. 그분은 이미 다 주셨는데 나타내지 못하는 게 더럽히는 거예요. 내 입이 더럽히고 내 생각이 더럽히고 내 마음이 더럽히고 행동으로 안 나타나도 더럽히고 있어요. 남이 몰라도 내 안에 있는 나는 알아요. 양심은 알아요. 유대인들에게 죄 있는 자 돌로 치라고 예수님 왜 말하셨어요? 너희들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같은 모습으로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고 있지만 너희가 바로 이 가늠한 자다. 이걸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 입으로 쉽게 판단하지만 정죄하지만 실제로 네가 같은 죄를 짓는 자라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생각 안 하시고 사셨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원해서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야. 그분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고 그분의 이름이 구원이고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우리에게서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찬송의 기업으로 지었다는 이 말은 바로 나의 삶에 그분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고 찬송받기를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부르신 거예요. 택하셨어요. 의로 택하셨고 의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 의가 나타날 때 구원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지혜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매일의 삶에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럼 낙심할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고 염려 걱정할 일도 없어요. 노력이 아닌 믿음. 믿어 드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 믿음은 분초마다 육의 것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의로 사는 자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야 되는 자인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해야죠. 주님 나를 이끄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성령님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요동을 해서 나로 하여금 속이기 못하게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기셨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 자라 다 내쫓고 내 안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면 눈은 자연히 열려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 알아주는 지혜와 계시이 임하니 영분별을 하더라. 분별이 잘 되어져서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어느 길은 가지 말아야 될지 아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지시하시고 알게 하신 대로 순종이 되어지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믿음, 순종, 끝. 나머지 세 번째 뭐예요? 평안하라 그러면 그 순종하는 건 평안해야 돼요. 기뻐하라 그러면 그 순종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끔 안 하고 있는 거. 속아서 그래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런데 너희가 왜 그럼 이러느냐 라고 지금 말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다면 왜 이래?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지 않는 것 소경된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잘못 왜곡되게 가르치는 거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걸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그거 뭐예요? 내가 지금 눈 멀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다는 증거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신 분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방언을 말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거, 예수님을 더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아가서 그 사랑 때문에 배부른 사람이 되는 거, 그 사랑 때문에 만족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힘을 얻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매일매일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또 믿음 없음을 드러냈죠. 죽게 되었다. 또 홍해가 갈라지고 걷고 나니까 또 신나서 막 찬양을 불렀어. 미리암과 함께 북치고 장구치고. 근데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니까 또 원망했어. 그 물을 단물로 해주니까 아, 더 좋다 그래. 이게 우리예요. 요단강 앞에까지 갈 동안에 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그 죄악 가운데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다 드러내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믿음 없는 걸 다 드러내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는 믿고 나아가라고 할 때 요단강 건너게 되어진 거죠. 그 다음에 순종하는 대로 열렸으니까. 순종하는 대로 요단강이 열렸고 순종하는 대로 여리고가 무너졌고. 그런데 요 교만이 또 아이성의 폐망을 하게끔 요한에 남겨놓은 게 또 있더라. 이게 우리의 심령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광야 생활이 기냐? 그러면 뽑아낼 게 아직 안 뽑아졌다는 얘기예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뭐랬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첫째도 성결, 둘째도 성결, 셋째도 성결.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려면 성결해야 돼요. 거룩한 그 핏뿌림으로 거룩함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할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령에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욕되게 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주님의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될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빛으로 이끌어낼 수도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함에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를 힘입어 행하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 우리 모두 이런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다 회개하시고 이제는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